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에 다시 재출마하게 된 이 상황,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221개 우리 기초단체장 선거에 하나로 보지 않고 네. 검경 프레임 만들어버리고 윤석열 심판으로 봐라. 네. 정권 운영 3년 차에 윤석열 심판 이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움직여버렸어요. 네. 10월 달에 또 예정돼 있는 빅매치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또 이제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이제 전략 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은 전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로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의원님도 이제 지역구가 강서을이시고 지금 좀 오랫동안 이제 민심을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사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제 사면은 되고 나서 이제 후보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뭐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뭐 경선을 거쳐서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에 다시 재출마하게 된 이 상황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그날 행소한 그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네. 김태우 전 그 수사관 같은 경우는 네. 청와대 감찰반원으로서 불법 부당한 이 국정농단의 현장을 자신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낸 사건입니다. 네. 그 공익 제보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대다수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불법 부당한 행위로서 재판 결과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막 그래요.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여러 관계자들이 그리고 김원경 환경부 장관 이 블랙리스트 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또 너댓 건은 또 이게 뭐 안 된 것도 있죠. 네.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도 있고 그렇게 네. 해서 기밀 누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 판결까지 이제 유죄로 확정은 됐습니다만 네.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라고 인정이 됐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 판결까지는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익제보자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아마 그 뜻이 윤석열 대통령 사면 복권에서 반영이 된 것이고 네. 그런 만큼 지난 11개월의 강서구정도 이제 이 사면 복권을 통해서 다시 강서 지역 주민들에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죠. 그것도 우리 당에서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처럼 해줬다면은 뭐 국민적 많은 비판도 일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이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당은 자 이런 뭐 시각에 김태우 후보도 있었고 네. 35년 동안 강서 구정을 통해서 35년 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3년 동안 구청장 준비를 했던 그런 김진선 후보 네. 그리고 서울시의원까지 한 김용성 후보 이 세 분이 네. 네. 당에서 제시한 공정한 경선 룰에 의해서 네. 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공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한 경선 룰이라는 것은 100% 우리 당원들의 판단과 결정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네. 것이 아니에요. 네. 50%는 강서 구민들의 뜻이 있는 것이고 네. 50%는 우리 당원들의 뜻으로 이 후보를 결정 지어졌기 때문에 네. 뭐 이걸 사면부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네. 나름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심을 중히 여기고 또 네.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네.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당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게 승리를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두 후보의 약간 지지율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에서
그러면 진교훈 후보가 39.4%, 그다음에 김태우 후보가 28.1% 뭐 이렇게 지지한다. 뭐 이래서 좀 차이가 아직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당에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통적으로 이제 강서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라 그러고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선거인데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221개 우리 기초단체장 선거의 하나로 보지 않고 네. 긍정 프레임 만들어버리고 네. 이 결과는 윤석열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네. 내년 총선 정권 운영 3년 차에 이런 국정평가 윤석열 심판 이게 아니라 벌써 강서구청장부터 그냥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네. 규정 지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네. 13명의 지역 정치인들을 다 그냥 배제해버리고 경찰청 차장 출신이라는 이 진교훈 후보를 내버렸죠.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검사 밑에 일한 수사관 그래서 근경 프레임을 나름 만드는 건데 저는 그렇지만 이제 김태우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년 구정을 통해서 오랜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네. 이걸 해결하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이게 보궐선거는 조직선거입니다.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모셔가고 네. 투표에 참여하게 하면은 네. 그 당 후보가 이기는 거예요. 지지도 저희들도 하고, 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조직선거에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금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 유세 전략을 네. 혹시 뭐 어떤 거 있는지 하나만 쓰죠. 아무래도 투표율이 대략 25에서 한 35% 뭐 이 정도 보는 건데 네. 그 30% 정도 투표율에서 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해 준 그런 지역 구민들을 네. 적극적인 이 투표 잠재를 통해서 네. 김태우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런 안정적 국정 뒷받침과 정부의 뒷받침과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네. 저희 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강서의 오랜 지역 수건 사업이나 해난을 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 그냥 뇌피셜인데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그 이제 저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이제 건의하겠다. 예. 뭐 그런 것도 약간 지원 사격의 성격이라고. 지원 사격보다는 그 김포공항 사실상 저희 지역구에 네. 강서구 소재 공항이에요. 그렇죠. 뭐 김포이긴 하지만 김포공항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저런 훌륭한 국제공항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시계 비행을 통해서 비행기를 할줄을 이렇게 이륙하고 또 착륙하고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이제는 GPS를 통한 최첨단 과학 비행이기 때문에 지나친 과도한 이 고도 제한은 재산권 침해예요. 이걸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풀어보겠다는 그런 의지죠. 그 예전에 공약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정치에 복귀하면은 요 문제 제가 10수년을 이걸 다뤘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거의 종착역에 네. 다가가고 있는 사안이에요. 어쨌든 도움은 될 수 있다. 저는 뭐 이거 보궐선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뭐 그런 정도 열의를 가지고 진짜 도와주면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전혀 그런 정치적 의도는 네.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순수하게 행정적인 어떤 걸로 네. 보신다. 그럼 이게 당내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자 아까 이제 좀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현장 최고회의가 네. 강서구에서 열려요. 네네네. 열려서 그 집권당의 역량과 능력을 통해서 네. 정책적 그런 다양한 지원 이거는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 네. 이런 걸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인 강서구가 지역발전과 또 지역의 오랜 수분사업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지난해에 지방선거 할 때도 이제 김태우 당시 후보 지원 유세도 많이 하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같이 지원 유세에 나가시는 게 당연히 뭐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법정 선거가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은 뭐 적극적인 뭐 선거 지원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죠. 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국어서거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뭐 개입해서 선교 성격이 더 분명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했다면 아무래도 김태우를 전략 공천을 우리 당이 시켜야 됐겠죠. 그런데 김태우 당시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우리 김진선 후보가 강서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면서 35년 동안 강서구청에서만 구정을 돌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경선을 붙여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윤심이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또 그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김태우 후보 관련해서 이제 공익자라고 주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요런 말투는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청문회에서 이제 사면이 없었으면은 더 좋았을 걸.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얘기를 한 거. 뭐 그게 뭐 함축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대법원장 후보가 뭐 그런 자신의 이제 사법부의 그런 수장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후보로서 뭐 자기 개인적 소신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그냥 이제 얘기한 거다. 그럼 그 정도. 이제 어쨌든 요 결과가 이제 총선으로 이제 연결될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빅텐트 이른바 빅텐트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제 뭐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하고 이제 합당하고 밝히고 또 뭐 보수 유튜버도 뭐 영입 입당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전략이 사실상 이제 좀 먼저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런 좀 활동 오늘 이제 강서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에서 이제 시대전환 조연과 아직까지는 우리 당 입당 시기 아닌. 동행선포식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그런 그러니까 절차 중이죠 아직까지.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런 시대의 전환과 합당도 하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그런 사저도 또 방문을 하고 당 지도부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총선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제 어느 당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기까지는 상당히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는 거죠. 어느 당이든 당내 갈등과 또 반목 대립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친명 비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전 대표 이준석 대표하고의 그런 반목도 있죠. 이걸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어떻게 이걸 하야하고 또 아우르고 추스려 가는가 이런 과정이 한마디로 그 당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유권자인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신뢰를 보낼 것은 보내고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하게 고착화시킬 것은 고착화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집권당이에요. 그런 당인 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과 또 정부에서 이런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가고 또 신임을 얻는 그런 국정운영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걸 위해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호흡과 또 어떤 손발을 맞추면서도 때로는 집권당의 면모로서 국민들의 쓴소리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 결기
이런 모든 걸 지금 이제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네. 그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 이제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용산에서 뭐 이제 그 비서관급 해서 뭐 30명 정도 뭐 차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럼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뭐 차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역대 과거 정권에서도 이제 총선에서 실패해버리면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정부 쉽게 말하면 정무적으로 판단한 그런 장관이든 또 대통령실 참모들 같은 경우는 네. 집권당 총선 전략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자원을 이제 갖다 쓰는 걸 차출이라고들 뭐 이야기하는데 네. 하여튼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저는 가용 자원이라고 표현을 가용 해요. 가용 자원. 네. 이 가용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은 네. 뭐 그 자원들을 쓰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이제 그 9.19 선언 5주년 기념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거기서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그 가지고 대통령실은 굴종적 한 사람은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제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참 뭐 많이 부딪히고 때론 뭐 협력도 하고 네. 협조도 하면서 네. 국정에 저도 많이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속다르고 그들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퇴임하면서 양산에 내려갔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잊혀지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뭐 잊혀지고 싶으면 진짜 잊혀져야지 말이에요. 네. 양산에서 뭐 책방도 하나 또 뭐 만들고 사사건건 정치 해남마다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러면 이 건도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9.19 이제 이런 기념을 5주년 기념식 5주년 네. 기념을 통해서 자기가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경제하고 안보는 이제 보수관 잘한다는 그런 뭐 조작된 신화. 조작된 나 네. 표현도 잘해요. 조작된 신화. 신화면 그게 뭐 신화지 무슨 조작된 신화예요. 이 조작 전문은 사실상 민주당이 잘하는 거예요. 대선 공작 이것도 조작이죠.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도 잘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또 더 결정적인 거는 요 근래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통계 조작 통계 내용마저도 네. 조작합니다. 근데 이 신화도 조작신화는 말을 썼어. 난 상당히 아니 본인 그렇게 이제 한반도 운전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비틀비틀 그냥 음주운전 그런 뭐 한반도 운전자였잖아요. 네. 북측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은 삶은 소대가리 그랬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갖다 북한 측에서 삶은 소대가리 그래도 제대로 된 반박 한 번 안 했어요. 북한을 공격적인 뭐 입장을 가지고 또 대변인 입장 하나 안 냈어요. 그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다는 사람이 네. 우리가 천문학적인 국민의 헬스를 통해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개성공단이었죠. 네. 그걸 2020년 6월 달에 김여정 말 한마디에 그걸 폭파시키는 현장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목도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정치 해남마다 사사건건 자기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나설 일이 있는지 참 전직 대통령답지 않아요.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조용히 좀 당분간 잊혀져 있는 게 좋죠. 네? 지금부터라도 좀 조용히 지내셔라. 조용히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예정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또 이제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각오 한마디 듣고 저희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선을 준비하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치가 실종돼 있는 여의도는 국민들에게 암담한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천박한 정치는 하루빨리 청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가 복원되고 이 복원된 정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정치. 이게 김성태가 꿈꾸는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네,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서 네, 늦게까지 이렇게 모여서 참 송구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나와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